나 2024년 5월 6일 이정훈입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회견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은 용산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뒤에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5.16 이후 있었던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신승을 했을 때 패배를 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 나는 정신적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를 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정신적 대통령 주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국힘당의 나경원 당선인이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국회를 장악한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이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으로 격화되고 축소된 사람이 풍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 표현도 나경원이라고 하는 여당 정치인 입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용산 대통령으로 격화됐다. 반면 잡범이었던 이재명은 국회를 장악한 여의도의 대통령으로 떠올랐다. 떠오른다는 점에서는 더 실세다. 이렇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이 바로 한 방을 모였죠. 용산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최상병 문제 꺼내면서 바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준비해온 A4 용지 10장을 읽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벌어진 130분간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거의 70%, 한 85분간 얘기했다고 합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협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검사니까 법률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거니까 최상병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니 이걸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즉 협치, 즉 이재명이 모두 발언해서 특검 얘기를 치고 나오는 바람에 협치는 특검을 할 거냐 마나로 축소돼버린 거죠. 아젠다 선점에서 윤 대통령은 완전히 한방 먹었던 겁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뭐뭐 하자는 게 없었던 거죠. 기껏 이재명이 준비해왔던 거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자 이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조선일보의 박정원 논설실장, 동아일보의 천광한 논설위원이 아주 격렬하게 세상에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는 건 없다. 천박한 인민민주주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25만 원 툭 던져서 국민들한테는 관심 있게 해놓고 그거보다는 특검과 특별법을 자꾸 주제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용산 대통령으로 좁아들게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윤 대통령이 말려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보도까지 나오는가 하면 특검하고 이게 특별법이 나오다 보니까 황운하 사건 또 이런 것들 또 다시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지금 이러다 보면 이화영 사건도 다시 특검을 하자. 이화영이 이제 조만간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나오고 나면 또 특검하자고 해서 다 뒤집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 특검하자고 해서 다 뒤집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 완전히 허수아비가 됩니다. 일제에 농락당한 고정과 같은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상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5월 9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검이나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아젠다에서 완전히 말려듭니다. 자, 정치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종목 선택을 잘하라. 내가
싸움을 잘하는데 모든 싸움을 다 잘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하면 내가 농구를 잘한다 그러면은 농구, 축구 다 잘한다고 할 때 나는 쟤한테 져. 그런데 딱 아이스하키로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은 약한 쪽에서는 아이스하키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게 게임 이론에도 나오죠. 북한이란 나라가 형편없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일점불사할 것처럼 마주보는 레일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하게 되면은 더 큰 기관차도 이게 이기겠지만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게 싹 피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게임을 하느냐를 잘 택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과 특별법을 아젠다로 영수회담에서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기재계를 하는 순간에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도 질질 끌려가서 결국은 탄핵당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젠다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월 9일을 맞아가지고 대통령 2주년인데 여기에 지금 미디어 오늘 등 언론 노조들이 나와서 갖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다라고 아주 바람을 굉장히 잡고 있어요. 저는 이걸 아주 굉장히 수상하게 봅니다. 지금 MBC가 이제 또 거기에 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자유는요,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됐을 때 북한이 보냈던 통지문이 4개의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걸 가지고 청와대 공보수석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말싸움을 했었고 국정원 공보관하고도 오랜 시간 말싸움을 했었고 많은 사람하고 근데 그때 그들이 겁박한 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 KBS 제3노조 위원장 출신 성창경 씨가 그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했을 때 제3노조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몇 차례 수사한 걸 보게 되면 언론 자유는 없었습니다. MBC 제3노조 이순임 씨가 운영했죠. 거기도 굉장히 당했습니다. 이 노조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징계까지 당했었죠. 근데 그때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항의는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뭐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다 뭐 이런 국경 없는 기자회에 뭐 뭘 전달해서 이런 짓들은 안 했죠. 근데 지금 이 자들은 이걸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오늘 같은 데서.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독재자로 몰고 있어요. 독재자로 몰면서 윤 정부가 협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거는 싹 빠져나가고 특검과 특별법으로 한정해서 바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프레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걸려들고 있다라는 게 저희 우려입니다. 5월 9일 날 아마 반윤석열 매체들은 그 질문을 주로 퍼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하 언론의 일면으로 나오면서 이 특검을 절절매는 윤석열로 묘사가 되면서 이 나약한 정권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짜놓고 연습하는 모양인데 이거 검토를 이재명한테 한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지 말아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거를 도포하는 데는요 그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가지고 위기에 처했던 모택동이 굉장히 이 공격적인 발언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돌파를 해나간 적이 있죠. 또 처칠 영국 총리도 그 굉장히 본인이 강한 카리스마로 했기 때문에 저항이 많았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이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바지에 자크가 있는데 자크가 열려 있으니까 바지 자크 열렸다고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은 새는 새장을 열어줘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와 웃기고 빠져나가고 오바마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루인스키 사건 때 위기에 처했던 클린턴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유머로 극복하든 뭐로 극복하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특검 뭐 최상병 하면서 꽝 치니까 그 이어진 회담에서 구구절절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이거는요 정치를 법으로만 보는
단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게 행정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치는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를 굉장히 믿는 것 같은데, 신봉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래이래해서 이게 안 맞소 이렇게 설명해 봐야 국민들이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는 바른 말, 정답을 찍은 쓴 사람을 100점이라고 채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100점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에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패했던 겁니다. 한동훈 씨 역시 거기서 패했던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고 뭘 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이렇다 설명하는 거는요, 과거 판사 출신 이해창 씨가 한나라당 대표하면서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을 때 이미 겪었던 일인데, 그것을 지금 한동훈 씨가 밟았고 기자회견을 앞둔 윤 대통령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그 이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이래 법률 몇조에 따라 이렇게 뭐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 정치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확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면 윤 대통령은 진짜 용산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